오케이. 그래, 재우 계속해서 얘는 뭐였어요? 업데이트. 뭐라고요? 업데이트. 업데이트고요. 그 다음에 얘는? Interested. In. Interested. 뭐라고요? Interested. Interested. In. Interest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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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얘는? Leave. 뭐라고요? Leave. Leave. 오케이. 어디 갔지? 그래서 이 친구는 심지어 저도 이거 뭐예요? 잘 모르겠고. 이것도 모르겠고. On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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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ie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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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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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 you. 한 뭐야? For you. 너를 위해. Vis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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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n. Then. 여기 나오네. 세 가지 뜻. Then. Then의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? 그 다음. 그 다음. 그러면. 그러면. 그때. 그때. 그렇죠. Then. 5 hours. 5 hours. 너 듣고 따라서 말 안 하지. 스피킹 안 하고 있지. 스피킹 했습니까? 응. 내가 너 이거 안 하면 빨리빨리 실력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네요. 5 hours. 뭐래요? 5 hours. 5 hours. 따라하세요. 5 hours. 5 hours. 따라하세요. 뭐 영어는 말 배우는 건데 입 꾹 닫고 뭐 실력이 늘겠어요? 5 hours. 5 hours. Spen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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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다 됐고요. 다음 시간에 단어 과정 다시 할 건데요.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 더 잘해야 되겠고요. 다음 시간에 시험 쳐서 틀리는 것들,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적는 거, 그 다음에 저기 쓰기 시험에서 틀리는 것들은 20번씩 쓸 거야. 알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틀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오세요. 알겠습니까? 네. 20번 너무 많다. 10번만 할까? 안 틀리면 되잖아, 그치? 응. 10번 쓸 거야. 네. 준비 철저히 해오세요. 네.